또 한 번의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늘도 테마장세가 힘을 쓰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들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설립 이래 국내 제약 업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참 많이 받아갔던 한미약품인데요. 당장의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38억 원대로 이번 분기 대비는 62%, 전분기 대비 62% 상승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마일스톤과 관련해서 100억 원 이상이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R&D 쪽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인의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분기부터는 이 국내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쪽이라던가 혹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올해 한미약품이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신규 파이프라인까지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영향은 어떠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전장에는 0.35% 정도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9만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재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3분기에 실적에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올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될 텐데요. 다만 이번 분기는 비수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3분기의 매출액은 106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0%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8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51%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매출액 자체도 4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600억 원대까지 매출액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54%까지 올라설 전망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실적에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소모품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제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쿡에 두 가지의 주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펌 X와 스칼렛 X가 있는데요. 이 두 제품 모두 출시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누적 판매 대수가 증가되면서 소모품 증가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사 장비로는 뭐 올리지오나 써머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누적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유럽 쪽에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 올 한 해 동안도 주가가 27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전반적으로 비교 기업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신규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줬는데요. 9,500원 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0.6%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6,620선에 마쳤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웨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